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8월 5일입니다. 오늘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어휴, 삼복도에 이제 마지막 말복까지 거의 다 왔잖아요. 네네. 예. 휴가는 갔다 오셨어요? 예. 고향에 산소 좀 일찍 다녀왔어요. 추적도 대비해서. 네네. 예. 대표님, 그러면 2023년도 8월 5일자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려주세요. 예.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에서 0.5톤까지. 이걸 개인 소형이라고도 그러고 옛날 말로는 용달화물이라고도 그러거든요. 이 시세는 저번 주에 2720, 2730 했는데 조금 소폭 상승해서 2750까지 올라왔고요. 개인 중형, 개인 중형은 1.5톤 이상 16톤까지. 옛날엔 개별 화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시세도 2650에서 50만 원이 올라서 2700까지 올라왔어요. 일반 대형, 일반 대형은 3600만 원. 그리고 요즘은 그 출혜라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출혜라는 6200에서 6300선. 그 다음에 덤프가 있죠. 덤프는 4천만 원 선. 요즘 그렇게 시세가 거래되고 있어요. 대표님, 출혜라는 번호판을 앞에 하나 달고 뒤에 하나 달고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출혜라는 앞에 헤드가 있고, 뒤에 또 짐 실어 날리는 트레일러가 있죠. 앞뒤 번호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따로따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앞 헤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6200에서 6300 가는 거고, 뒤에 건 좀 싸죠. 이번에 그러면 개인 소형하고 개인 중형이 조금 소폭 상승한 것 같은데, 이 이유는 뭔가요? 이제 장마도 끝나고, 이제 여름이 이제 막바지에 달아섰잖아요. 이제 원래 찬바람이 나면은 남바값은 좀씩 올라요. 가을로 돌아서면서 올라오고, 12월 달이 넘어서면서 약간 소폭 하락을 하는데, 이제는 오름 추세가 좀 당분간 지속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추석까지는 조금씩 소폭씩 오를 것 같아요. 올라가지고, 그 유지를 할 건데, 이게 소폭 상승되는 거는 소형화물이나 중형화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량이 좀 싸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매기가 있어가지고 상승세로 돌아선 거고, 중형화물은 그동안 가격대나 차량 가격이 많이 올랐고, 쉽게 이제 번접을 못했던 게, 이제는 이제 생계형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찬바람 나면 해야지 해서 한두 번씩 이제 지금은 매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제 번호판 시세하고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소형은 꾸준히 상승 중이에요. 저번 주에도 한 10대 정도 팔았거든요. 10대 정도 팔았는데, 소형은 두루기가 무섭게 봐요. 요즘은 또 잘 나가요. 잘 나가고, 중형도 약간 기지개를 키고, 일주일에 한 대, 두 대씩. 그 정도로 이제 소폭 나가고 있어요. 개별 화물이 좀 오른 게 조금 의아스러운데, 그러면 물동량이 좀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물동량은 늘지 않고, 이제 본인들이 어디 마땅한 오다를 찾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큰 차는 못 오니까, 3.5톤 선에서 이제 구매를 하셔갖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번호판 시세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거죠.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지입번호를 일반에 대해 돌려준다. 그런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걸 잘못 발표한 거죠. 일반한테 돌려줄 수 없는 거고, 물동량을 맞추라는 얘기지. 물동량을, 지입번호들이 물동량을 맞춰가지고 남바장사를 그만하고 물동량을 맞춰주라는 건데, 그리고 개인 법인 거를 일반인한테 준다. 그건 일반인한테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분도 법인들 하시는 분도 하나하나 사서 모은 거예요, 운수회사가. 그걸 일반한테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매매를 하겠죠. 매매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 유권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많이 떨어진 거죠. 개별화물 같은 경우는 작년에 3,500, 3,300까지 갔던 게 지금 2,700까지 내려와 버렸잖아요. 소형도 마찬가지죠. 소형도 3,150, 3,200 갔던 게 지금 2,750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조금씩 이제 회복세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 화물차 사태 이후에 또 새로운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아직 뚜렷한 건 없는데, 아마 10월 달이 마지노선 같아요. 10월 달까지 물동량을 40%까지 맞추라는 것 같아요. 40%까지 맞추는 업체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못 맞춘 업체는 먼저 제재 조치가 있겠죠. 네. 세금 조사라든가 뭐 이런 다른 유형의 압력을 가하겠죠. 네. 예. 그러면 이제 1톤차 그 신차 출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예. 요즘 신차 출고가 원활한 편인가요? 신차 출고는 거의 안 되는 편이에요. 네, 네. 더 이상 생산을 안 해요. 네, 네. 기존에 주문 받아놓은 거에 대해서 한정해서 생산을 하고, 기아 같은 경우는 진작 중지됐고, 네. LP 차량만 나오다, 좀 나오다 LP 차량도 중지됐어요. 네, 네. 다시 내년에 이제 신모델로 해서 나올 거예요. 네, 네. 기존에 현대차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문 받아놓은 거에 한해서 지금 생산되는 대로 나오고 있는 거 몇 대씩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원활하지가 않죠. 예. 예, 예.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주문 받은 거는 생산해준다는 거네요? 그것도 100% 해주는 게 아니고, 아. 일정 대수만 생산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차가 아예 생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LPG 차량이나 전기 차량만 나온다는 얘기지. 아, 예. 지금 포터 차량이나 봉고차에 보면은 앞 헤드가 바로 운전석에 시트하고 붙어 있잖아요. 네. 사고 났을 때 치사율이 많잖아요. 높잖아. 네, 네, 그거를 감안해서 전에 모델 생산했던 리베로 있죠. 네. 앞에가 튀어나온 네. 리베로 형태로 해서 다시 생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전 규격을 맞춰서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면 차량 가격도 소폭 상승하겠네요. 아무래도 조금 뭐 1,200은 오르겠죠. 네. 예, 예. 그러면 그 화물차가 가스차하고 전기차로만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가스차로 나올 경우에는 경유차하고 대비했을 때 좀 어떻게 유지비가 더 비쌀까요? 아니면 그대로 비쌀까요? 유지비는 아무래도 조금 쌓일 건데, 네네. 근데 LP 차량 특성이 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힘이 좀 딸리죠. 힘이 좀 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 들고 하게 되면 좀 힘이 딸릴 상황이고, 무거운 짐을 싣고 가기에는 아무래도 디젤차가 나은데, 환경 때문에 이제 바뀌는 추세잖아요. 네네. 전기차나 LPG차. 그래도 LPG차는 괜찮은 거예요. 네네. LPG차는 충전소가 곳곳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충전해서 움직이는데, 전기차가 문제죠. 전기차는 장거리를 아직 못 가니까, 동네 택배용으로나 맞는 거지, 장거리는 못 가죠. 예, 예. 전기차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그 얘기가 생각납니다. 전기차가 나와가지고 화물 시장이 단가가 많이 떨어졌다, 뭐 그렇게 혹자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그게 맞는 얘기예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는데, 네네. 내연기관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저는 현장에서 접하잖아요. 네네. 전기 자동차를 티오 값을 무상으로 주고, 처음에 신청한 사람들은 다 줬잖아요. 네네. 무상으로 준 거고 자기네들은 돈 주고 산 건데, 디젤 차는 아무래도 연료비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하루에 4만원, 5만원 연료비가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만원, 만오천원이면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캡이 생기는데, 요금은 쉽게 말해서 만원짜리 요금을 가서 운반을 하는데, 내연기관차는 그동안은 만원에 다녔는데, 내연기관차 하시는 분은 얘기해요. 그런데 전기차 하시는 분들은 만원을 안 받고 8천원에서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전기차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그 이제 갑을 논반을 하는 거죠. 네. 무슨 소리냐, 우리도 정산 운반비를 받고 다닌다 하는데, 그건 서로가 뭐 조사를 해서 뭐 밝혀진 게 아니니까 서로 주장이 다 맞다고 봐야죠. 네. 그럼 대표님, 앞으로 화물차 번호판 시세가 어떨 것인지 전망 한번 해주시죠.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꾸준히 상승세로 다시 돌아설 거예요. 네네. 이제 지금 휴가도 이제 여름도 이제 막바지인데,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올라요. 네네. 오르고 물동량에 상관없이 올라요. 네네. 예, 그래서 내년에 가격 거의 절반 수준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네네. 예, 예. 최근에 거래한 건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하나 소개 하나 해주시죠. 며칠 전에 오신 분인데,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계약을 하시고 차를 구매하셨는데, 이분은 마트에서 일을 하셨어요. 마트에서 일을 하셨는데, 초창기에 나왔던 거 다마스 오벤이라는 게 있어요. 코치. 그걸로 마트에서 일을 했는데, 그 차를 가지고 오셔서, 나 영업용을 다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번호판 좀 다뤄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오벤은 번호판을 못 다뤄요. 네. 오벤은 화물 공간 규격을 맞지 않아서 못 다뤄서, 그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남에서도 다 달고 다니는데 왜 나만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건 화물 공간이 450km를 넘어야 되는데 450km가 안 나오니까 이건 안 되고, 이 차량을 투벤으로 바꿔서 하면 가능하니까 투벤으로 바꿔서 하세요. 그리고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걸 해서 투벤으로 이제 저희가 판매를 했는데,
이분이 통장에 돈은 좀 있으세요. 있는데 돈 빼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캐시카드만 써가지고 큰 돈을 안 빼고 30만원 선에서 이렇게 캐시카드 뺐었나 봐요. 네네. 근데 은행에서 돈은 많이 넣어놨는데 그 빼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방법까지 우리가 이제 또 가르쳐드렸어요. 어? 스마트 뱅킹 하는 방법부터 해서 1000만원, 1000만원 또 크게 해놓으면 VPC 당할 염려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번에 1000만원씩, 1000만원씩, 1000만원씩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빼는 방법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네. 네. 근데 그 5벤, 즉 5벤은 흰색 번호판만 다는 건가요? 그렇죠. 다마스 초창기에 나왔는데 그거는 2벤 외에는 못 따라요. 유튜브 올라온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네.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5벤에도 번호판을 달 수 있냐. 네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상태에서는 달 수가 없어요. 네네. 달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네네.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네. 안 되는데 스타리아 5벤, 요즘 나오는 건 스타렉스는 단종됐기 때문에 안 되고 스타리아 5벤이 나오는데 5벤에 달 수 있는 방법은 제조사에서 신차를 출고를 하잖아요. 네네네. 인판이라 그러죠. 인판 상태에서 특장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번호판을 달지 않고 특장 회사로 들어가서 뒤 공간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다섯 명이 탈 수 있는 공간 제한 뒤 화물 실는 공간을 잘라내서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오픈을 시키면은 뒤에 공간이 나오죠. 그 공간에다가 다시 하드탑을 씌우는 거야. 하드탑을 씌우면은 그거는 구변해가지고 영업용 번호판을 달 수가 있어요. 아. 공항에서 쓰는 콜벤이 그거죠. 네. 예, 예. 맞아요. 그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예, 예. 그럼 대표님. 예, 예. 다마스로 그 화물을 하는 게 유리한지, 1톤으로 화물을 하는 게 유리한지, 이것도 갑론을박이 많더라고요. 예, 예. 아무래도 1톤이나 다마스나 운반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네, 네. 짐 싣는 양이 틀린 거죠. 네네. 쉽게 말해서 화주가 차를 불렀을 때 다마스 보내주세요 했을 때는 다마스 공간에 꽉 차는 게 아니에요. 네네. 다마스가 좋은 점은 합짐을 한다는 거지. 네네. 쉽게 말해서 다마스 부르는 분은 오토바이에다 실 수 없는 거. 네네. 짐이 박스가 뭐 4개, 5개 넘으면 오토바이 못 싣잖아요. 그러면 다마스 차를 부른다고. 그러면 뒤 공간이 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남은 공간을 계산해서 두 개, 세 개를 차고 운반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네. 다마스는. 그리고 가스차잖아요. 네네. 가스차니까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고. 맞아요. 그리고 도로비가 50%고. 근데 단점은 이게 오토가 안 돼요. 오토가 안 되고 또 파워도 안 되고. 에어컨도 약하고 힘도 약하고.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죠. 그 대신 경비가 적게 나가고 합짐을 할 수 있다. 네. 그 차이고. 1톤 포터는 짐 싣고 내리기가 편하잖아요. 네네. 사면에서 호이스트로도 내릴 수가 있고 지게차로도 쉴 수가 있고 근데 화주들이 1톤을 보내주세요 해서 1톤이 갔을 때는 1톤 공간에다 짐을 1톤을 넘게 꽉 채운다는 네, 얘기죠. 네, 네. 그래서 합짐을 못 한다는 얘기지. 네, 네. 쉽게 말해서 화물차 기사님들 얘기는 독발이지. 네. 짐 하나만 싣고 운반한다는 얘기죠. 네, 네. 합짐을 못 하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면에서는 다마스가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1톤 그 카고가 다마스보다 수입이 따지고 보면 그게 좋지 않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예. 예. 실질적으로 그래요. 다마스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대전을 간다 했을 때 쉽게 말해 처음에 5만원짜리 하나 실었다 봐요. 5만원짜리 실고 합짐을 해서 뭐 3만원 5만원짜리 실으면 한 10몇만원이 되잖아요. 근데 포터 차량은 짐을 하나 딱 그 짐밖에는 못 싣잖아요. 1톤 짐밖에는 못 싣고 쉽게 말해서 요금을 책정을 해서 갈 때 뭐 10만 원이 나오면 10만 원 이상 더 플러스가 안 되잖아. 네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다마스는 공간을 계산해서 남은 공간만큼 더 합짐을 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예. 요거는 다음 주에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주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야 될 것 같고 예, 오늘 시간이 예. 너무 많이 이렇게 지체된 관계로 예, 여기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8월 화물차 번호판 시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했던 다마스 1톤 카고 트럭의 그 경제성 문제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시간이 있을 때 그 단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